얼마 전 맛보는 TV를 발명해 큰 화제가 됐던 이분. 모습은 좀 우스꽝스럽지만 이렇게 TV에 혀를 갖다 대면 화면 속 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분 이번엔 싱거운 음식도 짭짤하게 먹을 수 있는 젓가락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 다들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죠? 심지어는 이런 연구회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성인 기준 1일 나트륨 권장량을 2000mg으로 정해두고 있지만 우리가 주로 먹는 한식에는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맛만 먹으면 한 끼만으로도 1일 섭취량을 충족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짠맛을 강화하는 신기한 젓가락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젓가락을 사용하면 음식에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아도 짠맛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건강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언뜻 들어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크랩이 직접 개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まずはデバイスがどういうものかを説明すると、お箸があって、あとは腕時計型のデバイスとつながっています。で、これで食事をすることによって、食べ物の中にあるナトリウムイオンを動かして、実際よりも濃い塩味に感じさせる。 쉽게 말하면 손목시계 처럼 생긴 이 미니 컴퓨터를 통해 미세한 전류를 흘러보내서 음식에 포함된 나트륨 이온을 우리 혀에 더 많이 모이게 하는 원리래요. 그리고 이걸 전기미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혀에 많은 나트륨 이온을 닿게 하면 짠맛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도 개인의 선호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은 짠맛을 최대 1.5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연구해서 최대 2배까지 높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세한 전류라지만 우리 입에 직접적으로 닿는 거다 보니 위험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例えば低周波治療器ってわかりますかね。EMSみたいなものと比べるともうはるかにそれよりも少ない電気なんですね。すごく安全だと思います。 시중에 전기 자극을 줘서 뭉친 근육을 풀거나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쓰이는 전류보다도 훨씬 적은 양의 전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이 연구팀은 그동안 전기젓가락뿐만 아니라 미각과 기술을 연결하는 다양한 시도를 해왔는데요. 앞서 말한 맛보는 TV를 개발한 것처럼 말이죠. 話題になった時には画面を舐めるとその食べ物の味がするということをやってたと思うんですけど、今は食べ物の味を何にでも変えてしまう機械のような感じになっています。 지금은 그때보다 연구가 더 진행돼서 음식 맛을 다른 맛으로 바꾸는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요. 각 음식의 짠맛, 단맛 등등 맛의 정도를 파악해서 똑같이 맞춰주면 A라는 음식을 먹어도 B라는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요. 이 사람 왜 이렇게까지 맛에 진심인 걸까요? みんな思うことじゃないかと。例えばテレビで料理番組を見たときに、その料理の味が味わえたらいいなっていうふうなことを別に思うのはみんな思うことだと。それを実現するためにたくさんの科学者たちがいろいろそういう研究をしている。僕もそのうちの一人です。 연구팀은 빠르면 내년쯤 전기젓가락의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맛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맛보는 TV, 전기젓가락에 이어 또 어떤 신박한 발명품이 탄생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